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해 철거를 막았던 시민들, 동원된 공무원들과 용역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고공농성을 벌이며 끝까지 맞섰던 시민도 결국 팔과 다리를 붙들린 채 강제로 끌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철거를 막았던 시민과 영화 관계자 26명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9명은 원주시가, 17명은 철거업체가 고발했습니다. 실제 철거를 방해받은 철거업체는 이후 시민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원주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토론과 여론조사로 철거를 할지 결정하자는 요구가 어쩌다 수사 대상까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을 다수를 고발하고 또 고소하면서 이렇게 시민들과 적대시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고 좀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도 법정 문화도시 국고보조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시 자체 감사를 통해 이들이 수의 계약과 예산 집행으로 26억 9천만 원을 불법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한 겁니다.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를 통해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해당 단체는 원주시가 문화도시 사업 주체를 변경하려던 과정에서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고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정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도 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뉴스를 보도한 방송사와 취재기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문사는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누구보다 저널리즘을 잘 아는 언론인 출신 시장이 비판적 언론에 안갚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원주시 의원들도 민선 8기 원강수 시정이 1년 7개월 동안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향해 38건의 고소고발을 감행했다며 시민고발과 언론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소고발에 적지 않은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원주시장은 시민고발, 언론 탄압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고스란히 원주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으므로 원주시는 시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원주시가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